안녕하세요. 한국 팔씨름 프로선수 백상렬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체육관 수업하는 내용들 기초편부터 해서 하나씩 올려보려고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실제로 팔씨름을 할때 이제 어떤 식으로 힘을 쓰는가, 어떻게 힘을 쓰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팔씨름에서 가장 좀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처음이니까 드리면 현재 한국 팔씨름 유일한 선수입니다. 최근에 그냥 가장 이슈되는 사건을 보자면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팔씨름 영화죠. 우리 팔씨름 연맹, 대한팔씨름 연맹의 마동석 이사님이 주연하시는 챔피언이라는 영화 때그 부분에서는 저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드리고 직접 출연하는 등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1일에 개봉하는데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처음 하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힘을 쓰다가 보통 팔씨름 할때 사람들이 이쪽 오른팔 기준으로 볼게요. 오른팔을 사용해서 팔씨름을 하기 때문에 뭐 손, 당연히 힘이 들어가고 팔, 뭐 어깨까지는 힘이 들어가는데 이제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힘을 쓰면 된다. 뭐 팔씨름 하는데 몸을 쓰는 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팔씨름은 전신을 사용한 운동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체중이 걸려요. 체중 걸리지 않고 팔로만 하는 팔씨름은 소위 말하는 이제 동네 팔씨름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씨름 경기들을 실제로 프로 선수들, 국내 선수들 경기를 보면 완전 뭐 왼팔에도 막 핏줄이 돋아 있고 발의 포지션이 뭐 다양하게 사용된다든지 어떻게든 전신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요. 저희 캐틀벨이 있어요. 저희 체육관에 명물이에요. 60kg짜리 캐틀벨이 있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그걸로 뭐 이렇게 컬 홀딩이라든지 그런 훈련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캐틀벨을 예로 들어 보면은 그 캐틀벨이 몇 킬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눈을 가린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캐틀벨의 손잡이를 우리가 발로 발바닥으로 뻥 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눈을 가리고 있고 보지 않더라도 그 캐틀벨의 중량이 그대로 발에 전달되면서 발바닥이 욱신욱신하면서 겁나게 아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핸들이 캐틀벨이라고 이렇게 쇳덩어리에 손잡이가 달린 운동기구거든요. 그 핸들 두 개의 쇳덩어리랑 닿는 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덜렁덜렁한 고무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눈을 가린 상태에서 발로 뻥 차더라도 이게 몇 킬로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캐틀벨 무게가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힘 전달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팔씨름을 할 때는 실제로 뭐 팔만 활용하는 것 같지만 어깨나 팔꿈치, 심지어는 뭐 왼쪽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절들이 제대로 이렇게 마치 쇳덩어리처럼 바짝 조여져서 락이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고무 부분이 덜렁거리는 것처럼 체중을 쓸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팔만 사용해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위력적이지 못한 그런 동네 팔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본 부분들로 이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팔씨름은 전신으로 하는 훈련이고 운동이고요. 반드시 관절에 그러한 텐션으로 인해서 전신에 체중을 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텐션이라는 말이 나와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텐션이라면 이제 근육의 긴장도라고 볼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혹은 수축에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긴장도를 꽉 유지해서 텐션을 주게 되면은 관절이 뭐라고 할까 좀더 제2의 인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팔씨름할 때 보통 이렇게 넘긴다고들 많이 생각하죠.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이제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이 돼서 어깨 부상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넘기냐면 몸으로 같이 넘겨요.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넘기고요. 팔만 이용해서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관절에 락을 걸고 근육이 실제로 수축하는 움직임보다도 뭔가 이제 모든 방향에서 잡아줘서 관절의 안정성을 주게 되면 가장 큰 힘을 낼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일반 선수들한테 보거나 듣거나 배운 부분들이고요. 다른 힘쓰는 운동인 뭐 파워리프팅이라든지 뭐 캐틀벨이라든지 이런 운동에서도 이런 텐션에 대한 부분, 관절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아주 아주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절의 안정성이 체중을 실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힘을 최대한 뽑아내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덜렁덜렁덜렁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수축을 해봤자 원래 근육이 가지고 있는 힘, 내가 낼수 있는 힘의 한계를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관절이 안정된 상태, 텐션이 모든 방향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힘을 쓴다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전신의 수축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쓸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현재 마이너스 80kg로 활약하고 있는 마그잔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년 전에 한번 와서 많은 한국 선수들을 이기고 갔었는데, 그 선수랑 실제로 손을 잡아보면은 일반 사람이랑 잡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80kg 이하였는데, 뭐라 그럴까, 좀그 체급에서 보기 힘든 그런 힘이 아주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뭐 방어를 하기도 애매하고, 상당히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팔 시정할 때 생각하고 뭔가 좀 시도를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힘쓰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팔 씨름할 때 어떻게 하죠? 끙 하면서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팔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펄럭펄럭거려요.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텐션을 주면서 좀 치밑에 쓸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순간적으로 전신의 텐션을 바짝 끌어올려서 풀텐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마치 말씀드렸던 60kg, 제 몸무게 지금 90kg니까 감량 중이라, 캐틀벨처럼 순간적으로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초반 스피드를 내서 공격할 때라든지 이렇게 히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좀 힘들고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 분들이 벤치프레스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저랑 거의 처음 시도하는데 자기 체중 이상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는 방향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팔씨름은 힘쓸 때 팔뿐만이 아니라 팔꿈치, 어깨, 그리고 복부, 양쪽 겨드랑이, 왼쪽 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다리, 다리까지 순간적으로 모션을 만들어내면서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고 나서 만약에 막혔을 때도 뭔가를 무리해서 계속 누르거나 넘긴다는 그런 느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훅 같은 경우에서도 포지셔닝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팔씨름하는 사람들은 관절을 뭐 잠근다, 락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절이 모두 다 수축돼서 잠겨 있는 상태여야 돼요. 물론 팔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다 그렇게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디펜스도 그렇고, 오펜스, 우리 공격할 때도 그렇고, 뭔가의 그런 포지셔닝이 이런 텐션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힘을 낼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걸 과연 체중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텐션에 의한 힘을 팔이 견딜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팔씨름 선수들은 최소한 자기가 풀파워로 히팅을 했을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배우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팔을 활용을 해야 그런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비가 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체중을 어떻게 해야지 내 오른팔 하나에다가 다걸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다시 정리를 드리면요. 오늘 내용은 팔씨름 할 때, 그리고 팔씨름 실제로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힘을 쓰는가였는데, 팔만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특정 모션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 전신의 그 근육의 수축, 긴장도를 이용해서 텐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해서 결론적으로는 내 체중을 원하는 방향, 또 원하는 곳에 완벽하게 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고, 제가 뭐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울렁증이 있나 봐.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숙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고, 뭔가 나아갈수록 저도 좀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조건을 바꿔서, 좀 원활한 그런 환경에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또. 아, 순간적인 파워로. 다음 경기. 와, 지금. 역시 통합 챔피언 1위다운 포스로 가볍게. 박관우 선수 자리 안 계시죠? 이번에 백성렬 선수가 프로네이션을 선수 많이 함으로써 탑골을 많이 보완해 왔는데요. 아, 지금. 이번 선수,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에요.